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뭔가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알록달록하게 지어놓으면 특색 있어 보이고 법조타운이라고 하면 뭔가 법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모일 수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사람들이 엄청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도시들의 경우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광교 신도시 법조타운 한번 가보셨나요? 목 좋은 신규 상가도 1층부터 공실입니다. 법조 전문 빌딩이라고 만들었지만 간판이 임대문인 줄 알았어요. 최초 생길 때에는 신흥 오피스 상권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일대 신규 상가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만 2천여 곳에 이르죠. 건물 하나의 매매, 임대 공실만 300여 개에서 400여 개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나마 광교법조타운은 주변 상권과 붙어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있는 한가운데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부터 시작해서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곳임에도 공실이 천여 곳이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검단신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법조타운 지역은 현재 계속 공사 중입니다. 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목표를 하면서 공사 중이죠. 하지만 주변에 그보다 먼저 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빌딩들이 하나 둘 지어지고 있고 아파트 단지는 수년 전에 미리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엄청난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법조타운들이 잘 들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상가나 오피스, 오피스텔 등에 투자하였는데 일단 벌써 1년 넘게 공실인 곳들이 허다하고 앞으로도 1년 더 넘게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1년 뒤에도 이곳이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단 신도시에는 상가 비율이 1% 초반밖에 안 돼서 다른 신도시 대비해서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검단 신도시를 일단 한번 둘러보면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공실들의 숫자를 보면 바로 쏙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인천 내 신도시에서 공실이 가장 많지는 않겠지만 손에 꼽힐 수 있을 정도로 공실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고 배우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가들이 그것을 노리고 함께 늘어났지만 배우 수요의 소비가 생각보다 약하고 배우 수요라고 생각했던 검단 신도시 시민들의 소비가 검단 신도시 내부가 아닌 인천의 다른 동네나 오히려 김포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검단 신도시의 상권 자체가 새 생기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1단계 메인 상권은 그래도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과 붙어 있고 상가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빈 공실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대다수 공실들의 월세가 백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세입자가 쉽게 접근이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검단 신도시 1층 먹자골목에 출입구 안쪽 상가는 월세가 250만 원, 3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전용 20평짜리 5층, 6층 상가 건물들은 월세가 150만 원 내외에 나와 있죠.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는 월세입니다. 결국 공실이 1년, 2년째 되다 보니 투자자들은 렌트프리는 기본이고 가격 협의 가능하다고 내세우고 있고 보증금, 최저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공실이 줄지 않죠. 이제 투자자들은 분양받은 금액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분양받은 가격에서 수천만 원 혹은 억 단위로 깎아준다고 내세우는 상황이죠. 검단 신도시의 권리금은 찾기 힘듭니다. 이니 깎아줘도 안 들어오고 안 사가는데 권리금을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유동인구도 많다고 하고 권리금도 없고 렌트프리도 많이 줘서 월세 안 내고 사전에 장사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공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입니다. 다른 신도시 대비 적게 지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신도시들은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여기를 적게 지었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지금 공실이 많은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 입주를 알아요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 1차 주상복합 단지 같은 경우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만든 코벤트리 워크라고 불리는 1층, 2층 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채워지겠지만 일단 올해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공실 천독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옆 법조타운들 역시 공실이 대부분입니다. 지어진 지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사람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세입자를 찾지 못하니 텅텅 비게 되고 결국 이곳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조차 없는 상황이죠. 이용할 곳이 없으니 평일 점심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일단 내년까지 주변 건물들이 더 지어지고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지어진다면 상황이 좀 많이 반전될까요? 문제는 이들을 노리고 또 다른 상가들이 주변에 계속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곳들마저 현재는 공실들인데 앞으로 어느 곳이 먼저 채워질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검단에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사무소 등을 찾아가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단 다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 동네를 하나하나 살펴보신 후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주민들은 1단계 중심 상가는 이용해도 다른 주변 상가들의 이용은 적은 편입니다. 특히 대부분 큰 돈은 이곳 상가들보다는 대형마트가 있는 인천의 다른 지역이나 바로 옆 김포 풍무동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풍무동의 홈플러스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손님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죠. 게다가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바로 옆 풍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가까운 이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인천 독정역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원당동과 아라동 내에서는 배달음식 경도를 시켜 먹거나 바로 앞 창권에 있는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뿐 이곳에서 소비가 많지 않기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는 세입자들은 그러한 점을 판단하고 높은 월세 대비해서 큰 장점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많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미 검단 신도시의 상가들은 한 턴을 버텼습니다. 보통 2년을 한 턴이라고 하죠. 상가 계약 같은 경우에는 5년 계약이 과거에는 주를 이루었습니다. 채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음식점, 미용실 등 상가를 처음 차릴 때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이 이 권리금에 녹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비 비용이죠. 장사가 잘 될 때에는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인테리어 비용을 받는다는 의미로 권리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이 다시 계약 해지가 되어 나갈 때 기존 인테리어 한 것을 철거해주고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철거 비용이 드는 상황이죠. 권리금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들어올 때 권리금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장사를 하려 할 때 최대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죠. 검단 신도시의 중심 상권은 그래도 1층과 2층에 많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비어있는 곳들도 많죠. 이들 상가 점주들은 열심히 비싼 월세를 내가면서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계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사가 잘 된다면 버티겠지만 지금 장사를 접고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 상권에 나온 월세 매물 수천 개를 보면 기존에 장사를 하고 나가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옷가게, 프랜차이즈, 고깃집, 창고 등 정말 다양하게 쓰였던 상가들도 이제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새로운 주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가 생기면서 공실이던 건물들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곳들도 대다수죠. 지어진 지 2년 정도 되었다는 공실들을 보면 첫 입주라는 곳들도 많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받겠다는 상가 주인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즉시 입주 가능입니다. 소비자 우위의 시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 선택 시장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지금도 공실이 넘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실들이 생겨남에 따라 유령 상권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세입자를 계속 지금처럼 받지 못한다면 파산에 이르고 대부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가가 대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50% 내외의 수준에서 낙찰이른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투자로 돈을 더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금 선에서만 정리가 돼도 좋을 판국이죠. 검단 신도시 중심 상권 같은 경우 급매라고 하는데도 전용 8평짜리가 6억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한 것일까요? 코벤트리 워크 같은 경우에는 1층 전용 면적 5평, 6평짜리가 월세가 150만 원이 넘습니다. 1층 전용 면적 8평, 9평짜리는 월세가 250만 원에 육박하고요. 1층 전용 면적 10평이 조금 안 되는 곳은 월세 34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1층 전용 면적 13평, 14평짜리가 8억, 9억의 매물로 올라와 있고요. 쉽지 않죠.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자들도 난감할 상황일 것입니다. 비싸게 주고 구매했는데 이렇게 세입자가 없어? 라고 생각하겠죠. 배우수요? 배우수요는 이곳에 살고 있는 447세대 주민이지 주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굳이 여기까지 힘들게 찾아와서
이곳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달로 시켜 먹으면 모를까. 여기까지 발품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 점을 빨리 파악하고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만들어지기 전에 투자를 했으니 만들어지고 와서 본다면 늦는 것이죠. 검단 신도시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신도시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확장 중입니다.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고 상가도 함께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공급의 증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